걱정이 많으시죠, 어머니? 그쵸. 아휴, 얘가 도대체 어디 가는 건지. 어머님, 인성이가 집에서는 어땠어요? 예? 아, 인성이가 학교에서는 되게 조용했거든요. 집에서는 어땠는지 궁금해서요. 집에서도 뭐 조용했어요. 딱히 필요 없는 말은 안 하고. 인성이가 집에서 보통 학교 얘기를 하나요? 학교요? 아니요. 왜요, 선생님? 학교에서 뭔일 있었어요? 사실 학교에서는 인성이가 가출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. 가출이요? 네. 그게 어머님 현민이 있잖아요. 현민이도 오늘 학교를 안 나왔어요. 현민이가요? 네. 네, 한반 친구가 어제 둘이 같이 교문을 나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. 아마 둘이 어디 잠깐 바람이라도 쐬러 나간 게 아닐까 싶어요. 현민이가 그럴 애가. 아,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곧 애들도 다 돌아올 거고. 뭔 소리예요, 그게 지금? 아, 당신 어디 갔다 온겨? 어? 전화도 꺼놨고, 아유, 그거는 이게. 뭔 소리냐고요, 선생님? 현민이는 왜 없어져요? 아, 현민이도 오늘 학교에 안 나와서요, 아버님. 그래서 지금 잠깐 둘이 어디로 바람이라도 쐬러 나간 게 아닐까 싶어요. 너술 마셨어? 내가 무슨 술을 마셔, 이 상황에. 방에 들어가봐, 그냥. 저 밖에 잠깐. 너술 마셨으면 진짜 가만히 안 놀아.